자, IF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 인식 기능이 켜져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얼굴 인식 기능. 자, 카메라의 얼굴 인식 기능은 미리 켜놨고요. 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흰색 사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얼굴에 초점이 맞았다는 거고요. 이 상태로 반셔터를 누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그 얼굴에 초점을 잡았다고 나오게 됩니다. 자, IAF는 얼굴 인식을 키면 무조건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시려면 휠의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눈에 녹색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얼굴 인식이 얼굴 인식 후에 되게 됩니다. 자, 사진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자, 이 사진 눈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눈에 정확히 초점이 맞아 있습니다. 이 디테일한 그런 인물 사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눈의 초점이 정확히 맞아 있는 기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IAF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우리가 사진에서 원하는 중요한 AF 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